관리를 했던 이유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수술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40회? 지금까지 성형으로 쓴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만 원 정도? 결국은 중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너무 저를 선입견 있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게 막 뾰족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고 막 갑자기 가파라지고 제가 가파라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은 근데 아니신 저도 성형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이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성형이라는 게 티가 안 날 수가 없고요. 아니 김구라 씨 저 많이 어색해요? 많이 어색해요? 이제 씨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했잖아. 봐, 했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했잖아. 했어. 너무 자주 뵈니까. 구호야? 구호 정도는 알잖아. 지혜 씨 그래,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가 많이 봐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건데 익숙하다고요? 근데 티 안 나. 이 얼굴에 그래서. 이 얼굴에 사실 이재 씨가 티 안 나요. 어? 그래요? 아니 그리고 네.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좀 하셨구나 이런 저도 이제 눈코 같은 한데. 경우는 좀 했구나 하는 게 좀 네.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 얼마나 하신 건지 예. 좀 본인이 설명을 예. 해주세요. 제가 성형 수술로 따지면 한 30회 정도 했고 수술 시술 아니고 수술. 네. 오. 네. 아, 짜잘짜잘한 시술까지 이제 다 더하면 한 40회? 40회. 40회.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의 그 차이가 칼을 쓰냐 안 쓰냐. 마취를 하느냐. 마취를 하느냐.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설마 또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뭘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건지 그러면 정말 야 이 사람은 정말 와 못 말려 아니면 혹은 이분들께 좀 뭐 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놓고 욕먹으러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있는데 예. 제가 성형을 하게 된 처음 성형을 하게 된 그런 계기나 성형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은 공감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네네. 여기서 여성분들 중에서 성형한 사람만 눌러줘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아, 시술까지 아니 나도 양심상 성형인까지 치면 예, 양심상 예, 그만큼 성형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 나도 네. 무조건 나도 일단 눌러.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래. 어떤 이야기인지 네. 한번 차근차근 이번에 또 그 스토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네 알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성형으로 쓴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6,500만 원. 6,500? 아니 성형 수술 40번 하고 6,500이면 싼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게 아니라 성형이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 너무 많아 병원들이니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사실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분도 대단한 거야. 네. 왜냐면 6,500을 썼다는 얘기는 6,500도 대단한데 저는 가격보다는 전 횟수가 조금 놀랐거든요. 좀 오랫동안 안 봤던 친척들은 좀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모습이 조금 궁금하죠. 사실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아 이게 당위성이 아 그래도 잘 됐네 혹은 네. 옛날이 또 난데 뭐 이런 뭐 어쨌든 뭐 이게 성형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같은 그렇죠, 그렇죠. 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진 냉정하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귀여워. 뭐? 어. 근데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근데 쌍꺼풀이 없긴 하네요. 근데 이건 근데 너무 예전이다. 언제예요? 초등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요거는 그냥 거의 좀 날려 찍었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눈에 대한 어떤 뭐 컴플렉스라든지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그때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쌍꺼풀 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쌍꺼풀 테이프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불편을 감수하고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피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아 이렇게 피부도 늘어나고 처질 바엔 차라리 수술을 일찌감치 하는 게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제가 일단 쌍꺼풀만 거의 총 횟수로 따지면 15번. 예? 쌍꺼풀만. 아, 쌍꺼풀이. 15번이요? 그러니까 15개가 없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쌍꺼풀이. 눈을 통틀어서 이제 한. 재수술을 많이 해요. 네, 마트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재수술, 트임, 뭐, 짜잘짜잘한 눈에 관련된 시술을 다 합치면 15번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쌍꺼풀이 이제 첫 수술이라고 보고, 그러면 몇 살 때 한 거예요? 제가 처음 수술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일찍 하셨다. 고등학생 때 하긴 하는데 이건 좀 빠른 편이에요. 이건 좀 빠르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도 일찍 했는데 그게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은 거야? 아니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설득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모님 받았어.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당연히 반대하지. 너무 어리거든. 네. 맞아. 그래서요. 중학생 돈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중고 거리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그런데서 이제 5천 원 정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브랜드 메이커 바람막이 저지 이런 거 5천 원에 가져와서 3만 원에 팔았어요. 중학생 때. 네. 좋아하죠. 쇼핑몰을 하는 이 투어밴들이 비즈니스가 가기 좋아. 맞아요. 맞아요.